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대학생 양인으로 하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 12월 28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은 직후에 저희 부산에서는 한일합의 무효와 진정한 일본의 사과를 위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돈 없는 아이들은 저금통에 1, 200원씩이라도 차곡차곡 모아 모금을 전달하고, 어른들은 있는 살림, 없는 살림 탈탈 털어서 심지어 술과 담배를 줄여가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 모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녀상의 디자인을 정하는 것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소녀상이 건립될 위치와 시기 또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모금부터 제작까지 그리고 설치까지 부산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이 바로 부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부산 시민들의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기억하고 할머니들과 함께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이자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정권이 한일합의도 모자라 기어이 소녀상에 손을 대었습니다. 1.28 합의가 있은 지 꼬박 1년이 된 날, 부산 시민들은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으나 부산 동구청과 경찰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녀상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어떻게 소녀상에 손을 대요? 라는 이 20살 소녀의 울부짖음에 돌아온 것은 폭력 진압이었습니다. 개 끌어가듯이 머리채를 잡고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방패로 찍고 때리고 밟고 기어이 13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고 소녀상을 훔쳐갔습니다. 매국적인 정치로 국민들 가슴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모자라 1년 만에 또다시 미친 친일 정권은 물리적 폭력까지 국민들에게 행사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 때였지만 아직까지 이 정권의 친일 행적들은 청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어떤 국민들입니까?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동구청이 빼앗아간 소녀상 하나 못 찾아오겠습니까? 이후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몇 차례 항의 방문 끝에 이틀 만에 소녀상을 반납받았습니다. 설치를 허용해서 지금은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부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싸움이 끝나서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 이 나쁜 정책들, 이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싸움에서 첫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을 압니다. 이 소녀상 설치가 끝이 아니라 굴욕적인 한일합의 전면 무효의 시작이자 적폐 청산을 위한 싸움의 도화선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 부산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소녀상과 함께 한일합의 무효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촛불을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실 준비 되셨죠?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임받고 돌아가 부산에서도 열심히 촛불 들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구호 하나 부산 스타일 맞게 한번 외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좀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가라 한일협정! 좀 가라 나쁜 정책! 좀 가라 박근혜! 온나 새로운 대한민국! 가자 새 세상으로! 감사합니다.